평소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던 풍경도 아주 매우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다 특별한데도 세상의 먼지로 어두워진 내 눈이 그 특별함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 시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목, 바라보는 풍경.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불 속 움츠린 몸을 일으켜 따스한 차 한 모금 마시면 향기 머금은 온기, 피곤함을 가득한 내 얼굴을 감싸 안습니다. 온 세상은 하얀 도화지, 숨죽인 저 나무는 날 보고 펼쳐진 이 풍경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엄마와 아이 서로를 향해 활짝 웃으며 눈을 뿌리고 거북이 걸음이라도 마음먹은 그곳을 향해서 걷는 발걸음은 아름다운 흔적이 됩니다. 비록 당신의 오늘이 사무치게 춥다 해도 오늘만큼은 아름다운 풍경이 없으니 기분 좋게 웃으며 한 걸음 내디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은혜의 생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분명히 믿어지는 확신이 하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빛으로 모든 어둠과 사단의 올무를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일에 반드시 성공하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매일의 삶을 살면서 지친 우리를 향하여 은혜의 약속, 회복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하고 받읍시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 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을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 것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약속이 우리 영혼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며 기쁨을 주고 지친 우리의 영과 육을 충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3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 제3 받고서 예수를 안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3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입니까? 제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화살을 쏘는 궁수가 10점 관역을 향해서 조준하고 활을 당겼는데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건 먹지 마라. 그냥 먹지 말라고가 아니라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을 경우 반드시 죽게 된다. 이건 경고입니다. 경고요. 자, 그러나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사라져버렸어요. 뭐가? 그의 마음이 완전히 여기저기 구멍을 뚫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발견합니다. 죄의 본질, 바로 죄란 불순종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무섭죠? 죄란 불순종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추구하는 삶,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단절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 그리고 악한 사단은 이런 죄라는 올무로 우리의 생각을 묶어, 삶을 묶어, 영혼을 딱 묶어서 우리로 하늘이 아니라 땅만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다 묶어버려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만족과 쾌락, 만족을 추구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만나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 만날 저다! 눈에 보이는 세상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유혹들로 더럽혀진 우리 모습을 감추지 말고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자유해야 돼요. 다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의지해왔던 세상 모든 크고 작은 우상들을 과감히 떼어내야 합니다. 이 시간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우리가 겪어야 세상 온갖 유혹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악의 모든 두려움을 쳐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숨김없이 내어놓을 때 죄에서부터 진정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와, 여러분, 이게 죄를 사하는 은혜. 여러분, 죄를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죄 지은 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린 자유가 없어요. 다 묶여버렸어요. 죄의 종류를 타게 돼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의 얼굴이 붉게 변하고 우리의 본성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용서와 자비를 예비하셨다. 예비. 그리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사 어떤 죄의 흉터도 남지 않도록 치유해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주 예수의 은혜로 체험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요, 뛰어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왕도 있었고 뛰어난 용사도 있었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예술가와 시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끝을 보면 아름답게 끝마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자기 영혼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새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영혼을 제대로 다스리면서 합시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은 많은 계획과 꿈과 목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또 그 일을 행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영혼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무엇으로 영혼을 다스려야 합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니 나를 다스리게 해야 함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죄를 사시는 예수의 은혜가 다스릴 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큰 산과 같은 고난이 나를 가로막아도 괜찮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빌립보서를 쓸 때 그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감옥이었어요. 감옥. 탁 묶여있는 감옥.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의 심령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굉장히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붙드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한 해 동안, 오늘부터 영원토록,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 붙들리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은혜로 다스려 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 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스리지 마요. 내 삶의 상황은 변할 수 있어요. 예? 내 삶의 상황은 변할 수 있어요. 시험과 고난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오는 나쁜 생각, 나쁜 마음, 죄의 유혹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다면 어떤 고난의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새는 다윗에게 곡식과 빵과 치즈 덩어리를 집에서 60리나 떨어진 곳에 가져다 주라고 시켰어요. 집안에는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새는 다윗에게 그 일을 딱 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안의 모든 아들들 중에 다윗이 아무 불평 없이 아버지 부탁에 순종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아버지의 명령에 예 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형들을 만나고 골리앗을 만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알맞은 사명의 짐을 맡겨주셨습니다. 만약 그 내면이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다면 아버지 명령에 예, 아멘 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령에 나 자신이
주인이 된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 짐을 벗어버리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 될 줄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마음에 들지 않고 서로 의견도 맞지 않고 불협화음이 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함께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럴 때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너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는 게 선악과 따먹는 거래요. 그러니까 다투지 말고 우리 함께 그 자리에 무릎 꿇읍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 수 있는 능력 주십니다. 사랑의 은혜를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으로 맡겨주시고 다윗과 경험했던 승리를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성령의 약속.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영으로 변화받기 위하여서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막 생명을 부으시는데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 삶과 내 영혼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기운도 없고 능력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내 삶에 찾아와 주시기를, 충만히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 여러분에게 어떤 부족함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태종 목사가 학생이었을 때 수학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던 훌륭한 교사를 한번 소개해 줬습니다. 이전에 아들은 책을 보고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선생님의 옆에서 수학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문제 푸는 다양한 방법을 설명해 주었을 때 아들은 비로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은 성도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역할 때마다 성령님이 오늘 이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은 여러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하늘의 신비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 것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선생님이시오 보혜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모두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의 세계적이 위해서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성령은 우리로 감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사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사망에 없지만 골짜기라 할지라도 내 머릿속에 화창한 기억과 슬픔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흘러간다 할지라도 성령은 그 모든 것을 복된 기억으로 바꿔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나가서 성령은 모든 것을 당신의 권위 아래 엎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타곤 신전에 들어갔을 때 타곤 신상에 넘어지고 깨진 것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과 삶에 내주었을 때 모든 죄는 무너지고 깨뜨려지게 됩니다. 그분은 불로 임하시사. 그분은 불로 임하시사. 모든 불신의 찌꺼기를 태워주십니다. 그분은 빛으로 임하시사. 망상 어둠을 쫓아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성령은 우리 마음을 보호하시는 강한 군사가 되어주셔서 저는 금년 내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해 주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해 주자마니 강한 군사가 되어주셔서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유혹을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무적 수비대가 되어주십니다. 더 감사한 사실은 성령은 전지한 눈으로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영혼 이곳에 저곳에 숨어서 사각지에 숨어서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는 매복하는 영을 발견하고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자신 속에 이 영토 이 사각지에 어떤 악한 씨를 뿌려놨는지 오늘 이 시간 다 발견하고 성령에 불려 바싹 태워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넘어뜨려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저 약점을 발견해가지고 여러분은 가짜 약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사단에는 그것을 붙잡고 역사하는데 오늘 다 성령의 눈을 가지고 발견하시고 이 매복하고 있는 영을 발견하고 물리쳐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시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나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나 물러가라.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 불의 혀같이 임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숨어서 역사하는 거대 어둠이 드러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얼마나 긍정적인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결정적인 선포입니까? 오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을 환영합니다. 성령이 우리 성도들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생수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성령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께서 36세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은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십니다. 와 좋다. 성령은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행동,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인지 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내주하는 사람은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령받은 영혼은 스스로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평탄한 때는 빨리 걷고 고난의 골짜기에서는 주저앉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평탄할 때도 시험의 골짜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아주 착실하게 기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됨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합니다.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1.1도 여기지 않으려고 매 순간 의지하고 주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믿음으로 행하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 이번 한 해만큼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성령의 약속을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영적 건강의 약속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 운동, 생활 습관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뭐가 좋고, 무슨 운동하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되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허락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깊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의 친구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입니까? 여러분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의 생활 방식과 동일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그러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 친구를 의지한다면, 세상의 생활 방식이 나의 생활 방식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온전히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영적 건강을 잃어버린 자들을 바라보십니다. 와, 오늘 하루, 오늘 주시는 은혜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영적 건강을 잃어버린 자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회에서나 기도원에서 설교할 때 저는 성도들 얼굴을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손짓 하나, 눈 껍뻑거리는 거 하나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저는 얼굴을 바라볼 때 겉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제가 성도들 얼굴을 바라볼 때 주님은 저의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그들의 영적 건강 상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술에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분노와 탐욕, 세상에서 준 상처로 울고 있는 얼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뭔가 결단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막 흐뭇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요. 나는 금년에는 내가 이걸 끊어야 된다 결단하고 지금부터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영의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할 때 찌들어있는 여러분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할 때 하나님은 성도들 영혼에 자리잡은 모든 추한 모습을 제거해 주시고 상처를 제거하시며 평강의 빛으로 빛난 얼굴 빛으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한 사람은 빠짐없이 다 기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세요. 다 기다려주고 있고요. 하나님은 계속 영적 빛을 비춰주십니다. 방법은 하나. 하나님 거룩함 그 속에 안기는 거예요. 아멘. 오늘 평강의 빛으로 빛나는 얼굴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영적 건강이 회복될 주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3의 약속, 성령의 약속, 영적 건강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입니까? 반응. 그것은 약속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친 파도를 밟고 서 계신 것을 본 베드로는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걷게 해달라고 했고 예수님은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갔을 때 그는 예수님처럼 파도를 밟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바라보던 시선을 놓치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그 파도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상황을 보러 바라보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한 우리는 세상에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발로 밟고 있던 것들 아래로 가라앉게 역사하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대요.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고정되어 있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제3의 약속, 성령의 충만, 영적 건강의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는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사단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네. 오늘 그 축복을 받을 저다. 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까? 주님을 원망하기 전에 나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향해 오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소리를 듣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비전, 새로운 영적 시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마가복음 8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이 당시 소경은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걸음 걸을 때마다 여기서 300걸음을 걸으면 집이고 오른쪽으로 500걸음을 걸으면 화장실이고 또 어느 쪽으로 가면 식당이 있다는 걸 그저 외운 채 익숙한 것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익숙한 곳을 떠나서 밖으로 인도했어요. 이것은 그가 고정된 삶, 익숙해진 삶을 벗어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익숙하게 살아왔던 내 신발을 오늘 벗어버리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합시다. 아멘.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시각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떠나게 하세요.
때때로 우리는 그곳이 어딘지 알지 못한 채 영적으로 소경인 상태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잡히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 그러나 그냥 영적 소경인 상태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로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소경을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바르시고 안수를 합니다. 침을 바르고 주님은 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소경은 사람이 보이는데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소경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흐릿하게 남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봅니다. 우리는 내 삶에 주어진 축복, 편안한 가정, 안정된 직장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고의 곳은 오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더 좋은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도 내 영의 눈이 조금을 보인다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은 다시 한번 안수해 주십니다. 내 영의 비전을 온전히 밝혀주시기 위해서, 나의 삶에 베푸시는 세상의 축복을 보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 삶에 나타나실 부흥을 바라보고 추구하도록 다시 한번 안수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 안을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이 순간 삶의 자리를 떠나서 주님의 길을 보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눈을 밝히사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